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는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의 인격이시고 절대자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되뇌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같은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기도, 이방인의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죠?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는 출발한다는 거고, 그 기도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어떤 신에게 천명함으로써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뭔가 내면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오래 하는 것이 맞는가? 맞습니다. 아까 하는 기도는 뭐였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의 뜻대로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래 기도해야 하는가?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내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이 느껴지다가 다시 우리는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악한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은 오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리고 생활화되셔야 합니다.